지금부터 10월 6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보는 마블 히어로. 안녕하세요. 라디오로 만나보는 마블 히어로 진행을 맡은 이가영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시리즈 히어로 중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있나요? 마블 히어로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히어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히어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rolling in them pilots, but you're too tame. I ain't from the south, but I appreciate the wood grain. Never calling me about the noise, it's only two, man. I'm in the same building, but the flows and view change. I ain't for the waiting now. I bought a Rari and I did it just to hit a sign. Drive safe, really about to lose all its meaning now. Guess you love to travel when I pull up and you leaving town. Say you're married to the game and I'm just here to burn it down. 오늘의 히어로는 라디오로 만나보는 마블 히어로 두 번째 방송. 오늘의 히어로는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캡틴 아메리카인 스티븐 로저스는 히어로가 되기 전의 삶은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보낸 일반적인 당시 미국 시민의 삶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저스는 1920년대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 로저스는 보건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스티브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영웅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스티브는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비만과 천식으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인내와 희생의 가치를 배웠고 언제나 정의로운 일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스티브는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려고 시도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한 의지와 용기는 미국 연구 과학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스티븐을 슈퍼솔저 세럼 실험의 후보자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험은 물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스티븐 로저스는 세럼을 통해 강화된 힘과 체력을 얻었습니다. 세럼 투여 후 스티븐은 슈퍼솔저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특수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훈련은 근육 강화, 스피드 향상, 격투 기술 습득 등 스티븐은 자신의 강화된 능력을 발전시키고 미국과 연합국을 위해 레드 스칼렛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한 전투 기술을 습득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로서 활동 중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연합국을 위해 싸우게 되는데요. 그의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활약은 미국의 상징이 되며 레드 스칼렛과 같은 적과의 전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 히어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45년 레드 스칼렛과의 전투 후 스티븐 로저스가 얼음 속으로 빠져들어 미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고온 폭발로 얼음 속으로 빠져들면서 잠들게 되고 그의 삶은 70여 년 동안 얼음 속에서 지속됩니다. Said I needed something in my life. Said I was doing dumb shit all the time. Cause broken dreams won't pay your bills at all. I heard it was the wrong things I get right. I'm blaming all the monsters in my mind. With stories from outside these prison walls. Cause even if we're hopeless, we know that this will hurt. Tomorrow is just a part they can't control.
raise a toast. Enjoy the show. We have a lead.그렇다면 캡틴 아메리카가 얼음에서 깨어난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후 터닝포인트 그 후 소개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얼음에서 깨어난 이후의 삶은 그의 부활과 그로 인한 변화, 어벤져스와의 협력, 그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는 여정들을 중심으로 풀어집니다. 얼음 속에서 잠든 70년 후 극지에서 과학 탐험을 수행하던 연구팀이 얼음 속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얼음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스티브는 깨어난 후 현대 뉴욕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시대와 현재 세계의 사이에 큰 혼란을 겪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등등 현대 문물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부활 소식이 각 정부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닉 퓨리와 블랙 위도우가 그를 찾아와 어벤져스 팀에 합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의 강화된 능력과 지난 시대에서 배운 미국의 정신은 어벤져스 팀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는 어벤져스와 협력하여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과 싸우고 정의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웅으로서의 역할과 현대 세계에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탐구하며 그의 삶은 미래를 향한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가족과 우정을 형성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다수를 위한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그런 정신이 돋보인 에피소드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폭풍 접전에서 캡틴의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쉴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테러리스트 조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는 쉴드의 최고사령부인 특수작전지휘센터로 향하면서 수많은 경비와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순간은 지휘센터에 도착 후 쉴드 내부의 음모를 폭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인데요. 그는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블랙 위도우와 함께 무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지휘센터를 공격하고 쉴드의 위험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쉴드의 핵무기로 사용될 위험한 헬리캐리어를 파괴하려고 결심하며 이로써 많은 희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헬리캐리어를 폭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헬리캐리어 위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며 블랙 위도우와 함께 노력합니다. 결국 그는 헬리캐리어의 엔진을 폭파시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희생정신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의와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미국 영웅으로서의 역할과 희생정신은 MCU에서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그의 캐릭터를 더욱 강화하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이로써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마블 히어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라디오로 듣는 마블 히어로
제작 및 기술의 박성재, 진행이 이가영이었습니다. I fight the world, I fight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ing to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Life is living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scar faces. Hello,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 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10월 6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